군대에서 무대를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행사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. 네. 여러분들 행사를 다 즐기고 계시나요? 네. 어, 혹시 저희 루쌤을 다 아세요? 네. 혹시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개인 인사도 드려볼까요? 네. 네, 저는 루쌤을 고원입니다.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루쌤들의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커버를 많이 해주시고 따라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오늘 굉장히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의 포인트 안무를 한번 배워보는 거 어떠세요? 좋아요. 우리 현진 씨가 타이틀곡이었던 센서티브 중에 하나인데요.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있다면 이따가 저희가 무대를 할 때 같이 따라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가 이 춤을 딸꾹질 댄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. 왜 그러냐 하면 딸꾹질을 하는 것 같아서 딸꾹질 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쉬어서 보여드려볼까요? 네. 5, 6, 7, 8. 리더가 오랜만에 출처가지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쉽죠? 다 따라 하실 수 있으시죠? 좋습니다. 많이 따라 해주세요. 그러면 저희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? 오늘을? 좋습니다. 네. 준비됐나요? 네. 네.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이렇게 너무 가깝게 팬분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관객분들을 보고 춤추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많이 떨리고 신기하네요. 좋습니다.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